안녕하세요. 부티비 영주 수정입니다. 네, 저희 지금 부천시청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SK 입주 소식이 들리면서 부천이 들썩들썩했었죠. 바로 이 부천의 갓성비 단지는 어디인지 저희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부천시청역 7호선을 중심으로 현대백화점과 상권이 있고 이마트도 있습니다. 부천시청 2번 출구로 나오면 큰 대로변을 따라서 음식점, 은행 등 각종 이제 상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도 학원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또 성동역 근처에 홈플러스와 뉴코아 아울렛이 있고 신중동역 근처에는 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없는 게 없습니다. 이마트 바로 옆에 부천시청이 있는데요. 부천역 일대를 원도심이라고 하고 7호선을 따라서 형성된 중동신도시와 상동지구를 신도심이라고 합니다. 이 신도심이 형성이 되면서 부천시청도 이 중동신도시 상권지역으로 이전을 했다고 하네요. 부천시청 옆에 힐스테이트 중동 주상복합이 보이는데요. 22년식 신축이라 딱 봐도 엄청 크고 좋아 보이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 아래에 바로 신축 상권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 힐스테이트 중동은 36평부터 60평까지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역세권의 주변 상권까지 이용하기 좋고 신축이라서 36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10억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인기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많이 채워진 것 같긴 한데 병원이 많네요, 역시. 그러게요. 피부과, 이비인후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게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중동 옆에는 바로 중동 센트럴파크 프로지오가 있는데요. 부천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34평부터 56평까지 11개 타입이 있는데요. 34평 기준으로는 12억 5천부터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중동 센트럴파크 프로지오와 시청 맞은편에 부천중앙공원이 보이는데요. 정말 정말 큰 공원입니다. 확실히 대장아파트라 그런지 역세권에 상권에 공원까지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네요. 네, 대장아파트도 좋지만 부천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기로 가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서 저 사거리를 건너면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요. 구축이지만 살기 좋은 아파트가 어디인지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미리네 마을 은하수타운 맞은편에 구축 상권이 있는데 앞쪽에 상권 정도는 아니지만 꽤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병원과 간단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점 같은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럼 저희 이제 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앞에 미리네 마을 은하수타운 정문이 보이는데요. 바로 옆에 상가도 조그맣게 있습니다. 편의점도 있고 대부분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원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연식이 오래되긴 했는데 이렇게 차단기도 있고요. 페인트질도 좀 새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한 것 같습니다. 차가 진짜 많네요. 아, 이쪽은 원래 인도 쪽은 주차량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새로 칠한 것 같아요. 여기 단지 안에 유치원이 있는데 영재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이름 보면서 아, 영재들만 가는 데인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그냥 이름이 영재인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미리네 마을 은하수타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랩스 기준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천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예요. 매매 55건, 전세가 176건이 거래됐는데요. 1540세대로 주차 대수는 0.31대입니다. 그래서 네, 주차난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확실히 단지 안은 나무가 정말 많아서 그런지 평온한 느낌이에요. 안에가 약간 공원처럼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가 3개 타입이 있는데 전부 다 소형 평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영유아 자녀까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1인 가구 분들도 여기를 많이 후보지로 선택하시더라고요. 부천은 인천과 서울의 위성도시, 특히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곳이죠. 부천에서 마곡, 여의도, 강남, 구디, 가디로 출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출퇴근이 쉽진 않지만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아파트에서 강남까지는 1시간 9분이 걸리고 마구까지는 45분, 여의도역까지는 59분이 걸립니다. 여기가 산책로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를 따라서 나오니까 오른편에 유치원이 있고 맞은편에는 개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맞은편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키우기에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미리네마을 은하수타운 가격을 살펴보자면 12평 매매가는 2억 1,800만원, 전세가는 1억 3,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16평은 매매가 2억 5,500만원, 전세는 1억 7,500만원 나와 있고요. 20평 매매는 4억 2,000만원, 전세는 2억 2,500만원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네 마을 은하수 근처로 금호 한신 한양이나 동성 롯데 아파트가 있는데요. 미리네 마을 은하수가 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 주변 아파트들보다는 가격대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 학군을 살펴보니까 중동보다는 상동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상동에 석천중학교와 상일중학교가 이 부천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율이 높은 중학교입니다. 이 상동은 상동역을 사이에 두고 무려 184개의 학원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중동은 부천시청역 근처로 학원이 좀 띄엄띄엄 있다고 합니다. 이 중동의 학원가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리가 중동에서 가장 학원가가 밀집된 곳인데요. 미리네 마을 은하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이에요. 학원이 42개 정도인데 수학학원, 국어, 논술, 국영수 전문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개남중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율이 84%로 평균 수준입니다. 또 여기가 학원가 뿐만이 아니라 그 신중동역에서 연결되는 상권이잖아요. 학원가와 함께 발달해서인지 간단하게 학생들 해결할 수 있는 네, 프랜차이즈점이 보입니다. 학원가 바로 앞에 유흥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100점은 아니죠. 유흥가가 네. 없어야죠. 학원가인데. 근데 또 일산은 이런 게 없는 학원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학원가가 진짜 좋은 학원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부천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된 중동팰리스 카운티 앞으로 왔는데요. 이 앞에 사거리를 중심으로 작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치과나 중앙내과, 수학학원 작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지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동팰리스 카운티 정문으로 왔는데요. 입구 바로 옆에 보이는 곳이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출근을 하면서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면 되니까 꽤 좋죠. 근데 유치원 너무 예쁘다. 네, 아기자기하니 예쁜데요? 진짜 좋은 유치원 느낌이 나요. 중동팰리스 카운티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니어서 준 구축에 속하는데요. 랩스 기준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천시에서 두 번째로 거래가 많이 된 단지잖아요. 매매는 51건이고 전세는 140건 거래가 됐어요. 연식은 공구연식이고 총 3,090가구의 정말 대단지인데요. 주차대수가 1.2대라서 엄청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평형이 24평부터 49평까지 7개의 타입이 있는데요.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 연령층이 거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안에 작게 상가도 있는데요. 이마트 24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작은 교습소 같은 게 있습니다. 집 앞에 보내기 편할 것 같고 바로 옆에 보니까 어린이집이 또 크게 하나 있네요. 교통을 살펴보면 1호선 중동역 역세권인데 마곡역까지 55분, 여의도역까지 43분, 강남역까지 1시간 2분이 소요됩니다. 그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학교인데요. 여기도 단지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동초등학교와 부천중학교인데 학업성취도 평가율이 70%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린이공원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 곳이죠. 가격대를 보자면 24평이 매매가 지금 5억 3천만 원, 전세가 3억 원 나와 있고요. 33평은 매매가 5억 8천만 원, 전세가 3억 5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39평은 매매가 7억 9천만 원, 전세는 4억 3천만 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중동 팰리스 카운티 맞은편에는 부천 시민운동장과 부천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단지라서 좋기는 한데 이 주변이 다 빌라예요. 보니까 좀 면식이 된 빌라도 많고 그렇기는 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단점은 균질성이 떨어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단지 자체만 좋고 주변에 빌라가 많으면 아무래도 또 가격이 오르거나 좀 더 좋게 평가받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상승장 전에 부천이 서울과 굉장히 밀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곡 신도시가 이제 빵 뜬 이유가 대기업이 대거 밀집되면서부터였는데요. 이 부천에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잖아요. SK 계열사가 입주한다는 소식인데 그러면 당연히 입지 가치도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 정치인이 이부망천이라는 망언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망언이 이제 쏙 들어갈 소식인 거죠. 이 SK그룹이 어떤 걸 만드냐면 부천 대장지구에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2027년까지 이 대장지구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굉장할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구개발 단지에는 SK 이노베이션 등 7개의 계열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석 박사급 인력이 3천여 명 정도 근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역시 요즘 만들어지는 신도시답게 이 자족 도시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고 SK그룹을 유치한 만큼 이 대장지구의 입지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거래됐던 아파트 두 단지를 살펴봤는데요. 후정 씨는 어떠셨나요? 미리네 쪽은 확실히 상권이 잘 발달이 돼 있고 아파트가 많아서 분당 같은 느낌? 근데 여기 와서는 주변이 빌라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조용하고 활기찬 느낌은 좀 없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리네에서 좀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지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미리네 쪽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각종 인프라 누리시면서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특히나 신혼부부라면 포용평수에서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빌드업 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